금요일 아침 우리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서부 내륙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mm 내외에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요.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구미도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4도, 문경은 2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1도, 문경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고요. 낮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올해까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30도 이상의 무더위도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